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레이스 이모가 잠자는 개미라는 책을 읽어줄 거예요. 준비됐어요? Here we go. 야,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까? 개미가 더듬이를 세우고 킁킁거리며 달콤한 냄새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여기에 있었구나. 과자 부스러기를 발견한 개미는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found a little crumbs. 오, 이걸 집으로 가져가면 다들 좋아할 거야. 개미는 자기보다 훨씬 큰 과자 부스러기를 당겨보았어요. 응차, 영차, 어우, 꾸덕도 하지 않는걸? It's too big for him to carry. 그래, 내가 조금 갉아먹으면 가벼워질 테니까 그때 가져가면 되겠구나. 개미는 그 자리에서 과자를 싹싹싹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He's trying to make it smaller so he can carry it. 야금야금, 사각사각. 아, 조금만 더 먹고 가져가야겠다. 개미는 서서히 배가 불러왔어요. 졸려. 배도 부르고 졸리니까 잠깐 자고 가는 게 좋겠어. 개미는 카펫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잤어요. 드렁 드렁. 아, 무슨 과자 부스러기가 이렇게 많지?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어. 사람 소리와 함께 진공 청소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Uh-oh, the vacuum cleaner's coming. 개미는 열심히 도망갔어요. 하지만 진공청소기는 도깨비처럼 입을 벌리고 개미에게 달려들었어요. 다행이다. 여기 식탁 다리 뒤에 숨어있으면 안전할 거야. 개미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어요. He's hiding behind the table leg. 결국 개미는 휴지 조각,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진공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He got sucked into the vacuum. Uh-oh. 개미는 청소기 속의 먼지 때문에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나왔어요. 진공 청소기는 쉬지 않고 먼지와 쓰레기를 삼켰어요. 좋아. 청소기가 멈출 때까지만 참자. 개미는 청소기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어요. He's just waiting for the vacuum to stop. 덜컹! 드디어 청소가 끝났어요. 이때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돼! 영차! 영차! 으쌰! 개미는 먼지를 뚫고 위로 위로 올라갔어요. 야호! 탈출에 성공했다! He was able to escape the vacuum. 어서 행복한 우리 집으로 가야지. 개미는 벽을 타고 열심히 집을 향해 올라갔어요. 다시는 먹을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집 밖에서 잠을 자는 일은 없을 거야.
개미는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열심히 달려갔답니다. He promised that he'll never be greedy about food and sleep outside the house. The end.